지금 뭐 우리 근처에 있는 댐들이 전국이 지금 물난리인데. 그렇죠. 예. 이 대구 경북만 지금 가물어 가지고. 그렇죠. 예. 특히 대구 경북이 심한 거죠. 이마 댐도 거의 그 물이 없거든요. 지금 우문 댐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서울에 오는 비 절반만 우리 TK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비가 하나를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와야 될 지역에 비가 너무 없습니다. 시장님 오신 거 저희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거든요. 그 참 이 물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물이라는 게 공공재. 네, 저는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공재인데 이거 가지고 지역에서 서로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참 곤란하죠. LA 같은 경우에 그거는 사막입니다. 네. LA는 원래 그건 황무지가 사막인데 LA는 지금 1000km 이상 떨어진 콜로라도 주나 다른 주에서 관로를 통해서 네. 물이 들어옵니다. 네.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LA가 천만 도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됐는데 LA가 보면 거기 있는 나무들이 전부 LA는 1년에 300mm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네. 1년에 겨울에 조금 비가 옵니다. 그래서 LA는 하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LA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경로를 하지만 LA 시내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나무 밑에 배수관로를 다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뿜어 나와요. 그 LA는 원래는 그게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그 도시를 만든 거는 거기서 1000km 이상 떨어진 데에서 관로를 통해서 물을 보내요. 그리고 관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콜로라도 주나 다른 지역에 원수 가격을 주마다 독립적인 연방국가라서 네. 원수 가격을 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뭐 물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공동재인데 네. 그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다고 또 뭐 우리 지역에 좀 그거 하다고 물 가지고 야박하게 굴고 그래 하는 게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또 2009년도에 김병민 시장이 계실 때 내가 원내대표를 할 때입니다. 네. 대구에 있나요?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대구 물 문제가 워낙 심하냐 그게 이제 구미공단이 대규모로 생기는 네, 그렇죠. 대구의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그럼 상수도원을 옮기면 될 것 아니냐 응? 구미공단 상류로 상수도원을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2009년도 3월인가 32억 원의 예타 비용을 마련해 줬어요. 네. 원래 임시국회에서는 예타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대구의 물 문제 때문에 예타 비용을 마련해서 김범일 시장한테 줬는데 나는 그 마련해 주고 난 뒤에 대구의 물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보니까 계속 구미 쪽에서 시비를 거요. MT를 걸고 그래 연장시키고 그게 13년입니다. 13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구미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물 문제는 그게 대구의 문제지 무슨 구미의 문제냐 그 말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도대체 그건 상식밖에 이야기가 대구 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구미공단 때문입니다. 구미공단을 만들어서 상류지역은 공단의 그 번영과 그
불을 다 누리고 하류 지역 사람들은 그 폐수를 그대로 안고 고통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접근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데 안동하고 좀 논의를 해보자. 그게 안동 댐물을 유럽이나 미주처럼 미국처럼 댐물을 전격 통수관으로 연결해서 우리 거래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동하고 한번 상생관계를 한번 해보자. 강물을 가져오느니 안동하고 상생관계를 맺어보자. 결국 그 댐을 관리하는 게 수장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수장공사고 수장공사에서 우리가 또 그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관로 설치 비용의 70%는 수장공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30%는 국가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로를 만드는데 1조 4천억 가량 드는데 예. 그 돈을 대구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안동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돼요. 응? 국가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원수를 가져오는 데 대한 원수 가격만 좀 비싸게 우리가 주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가격은. 결국 그 계산해 보면 1인당 1년에 한 1,000원? 예, 좀 늘어나는 비용이. 수도 가격이 안동 원수를 가져오면 우리가 가져오는데 1인당 한 대구 시민들이 1년에 1,000원 정도. 월 1,000원. 예. 월 1,000원 정도 더 부담을 하면 일급수를 묻는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구미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갑질을 할 바에는 구미공단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250만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게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구미시에서 그렇게 갑질을 할 바에는 구미시를 제껴버리고 안동하고 직접 연결해서 수장공사에 제의를 남고 수장공사를 적극 찬성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리고 안동에 내가 우리 모든 구미시에 주려고 하는 거 주지 말고 응? 안동으로 진행을 하자. 응? 안동에 경제발전하고 그리고 안동에 그 SK바이오산업이 안동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이야기해서 SK바이오산업을 안동에 대규모로 키워라. 응? 그리고 안동 경제발전에 좀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안동을 대폭적으로 한번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구미 공단에서 내가 그 폐수 기업이 들어온 거 내 맡겠습니다. 더 이상 수질 악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구미 5공단에 지금 기업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 폐수 기업 들어온 거는 내가 그냥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관료들 상상력으로 하면 대구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나? 권한 없죠. 정치적 상상력으로 들어가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관료들 생각하는 거는 대구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노? 근데 정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더 관료적 권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구미시가 대구 시민들한테 그 갑질하는 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더 이상 나는 그런 불공정한 시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구시가 취할 조치는 내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짓을 13년간 해왔다. 그저 대구시장이 되면 구미시에 엎드려서 사정하고 업소하고 하는 짓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낙동강물이 더 이상 공단 폐수물로 오염되는 것을 내 철저히 안 막아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시장님하고 우리 뭐 서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수장공사는 우리가 제일 하면 할 거예요. 관료 설치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1조 4천원? 그 비용도 안동시나 대구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국가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대구 물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여태 대구 물 문제 해결하면서 구미시의 발목이, 구미공단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업소하는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도 못하고 마치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응? 거기서 오염의 원천이 거기 있는데 오염물 원천이 거기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구미시장한테 억조려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대신 구미공단의 배수 문제는 앞으로 내 쟁점으로 삼겠다. 더 이상 하류에서 공단 배수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 이거는 절대 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님 오신데 이상한 방향으로 저도 시장님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물은 공용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한 물을 낙동강 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안동에서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뭔가 상생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1976년에 안동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안동은 댐물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 용수도 없습니다. 물은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도 물을 못 댕겼고 안동에는 수돗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안동의 물을 가지고 농업 용수, 산업 용수, 생활 용수를 풍부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동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착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인내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협력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 수계만큼 물 문제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기나 통신은 전부 국가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도 낙동강 수계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강력 상수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물을 보존해야 하고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하류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좀 협력 기금을 받아야겠다. 그게 뭐냐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 심리적 피해 등등을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원자력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안전하게 물을 공급을 하고 1차적으로는 지금 안동의 농업용수 또 수돗물 문제 안동 시민이 대구 시민보다가 수돗물 값이 생산 농가가 배가 비쌉니다. 그 안동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돗물을 다른 지역보다가 생산 농가가 비싸느냐. 공급 원가는 얼마나 비싸냐. 3분의 1이 더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아니까 시민들은 너무 답답해요. 수돗물 비싸게 먹죠. 농업 용수 없죠. 농촌으로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석회가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한 이유가 규제도 있지만 첫 번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류 지역을 위해서 희생만 해왔다. 그래서 안동은 안동댐은 안동 시민들에게는 애물단지예요.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에게는 보물단지입니다. 이제 우리 안동도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앞으로 기본 정신만 그래 가져가 주면 네. 저는 여기 정신은 네. 어떠한 추호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 국민시하고 협정하는 거는 안 하고 안동시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안동시에 다 지략을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좀 잘 사니까 못 사는 안동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도 못 살아요. 여기도 못 사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이제 안동 시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안동에 이제 기업이 앞으로 이제, SK바이오? 네, 바이오. 그걸 이제, 제대로 된 그렇죠. 중심 기업을 예, 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뭐 SK쪽하고 예. 긴밀한 걸 아는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회사를 키웠으면 좋겠다. 예, 예. 지금 뭐 한국의 바이오 기업으로서 SK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있어요. 예, 예. 삼성바이오는 저 인천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삼성도 지금 바이오 기업을 앞으로 아마 반도체하고 바이오 양대 산맥을 키울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SK도 반도체하고 바이오 산업을 양대 산맥을 키우려면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 키울 겁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하시고 네. 저희들이 이제 안동하고 여태 13년 동안 구미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제는 자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안동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물은 안동물인데 네. 싸우기는 대구하고 구미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 주인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안동하고 싶으니까 우선 기자분들이 좀 나가시고 좀 더 내밀하게 할 이야기 있으니까 도와주시겠어요?